그래서 순원은 고민 끝에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하나 결국 내리게 되는데요.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한 인물과 손을 쫙 잡기로 한 겁니다. 그가 바로 청나라의 총리 대신이자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장군이었던 위안 스카이였어요. 아, 위안 스카이. 들어보셨죠? 네. 네. 순원은 이 위안 스카이와 만나서 청나라를 하나의 공화국으로 건설하는 조건으로 임시 대총통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를 그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목적이 청나라 몰아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청나라 관부한테 부탁한다고요? 그때 당시 순원에게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순원은 웬스카에게 권력을 내주려고 하더라도 이제 혁명이고 나라가 분열되는 거를 막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륙이 쪼개진 상태로 혁명을 완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둘의 협약을 했잖아요. 이게 과연 잘 지켜졌을까요? 네. 다른 뭔가 야망이 있을 것 같은데 위안 스카이가, 나중에 배신을 할 것 같은데. 자, 위안 스카이는 약속대로 1912년 2월 12일이 되면 우리가 푸이라고 알려져 있는 청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를 퇴위를 시키는 것은 성공합니다. 자, 이로써 268년 동안 이어졌던 대제국 청나라가 역사에서는 이제 드디어 막을 내린 거예요. 자, 이로써 거의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에서는 황제, 광띠가 사라지고 민주공화국, 즉 국민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자, 그러자 약속에 따라 순원도 45일 만에 임시대총독의 자리를 스스로 물러나서 누구한테 줘요? 위안 스카이한테 그 자리를 주게 됩니다. 아, 불안한데? 자, 위안 스카이는 임시대총통이 된 후에 순원과의 약속을 완전히 근데 내팽겨치게 됩니다. 아, 배신했구나. 아, 네. 자, 원래는 난징에다가 중화민국 새로운 임시 수도를 만들기로 약속을 다 했는데 위안 스카이는 이를 어기고 베이징을 수도로 정합니다. 그러더니 이에 철저히 자신들의 지지자들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자기 중심으로 혁명 정부로 꾸려나가요. 자, 혁명을 완수하려고 자리를 넘겨준 순원은 위안 스카이의 이런 독단적인 행보를 딱 보고 어땠을까요? 아, 화나죠. 네, 애초에 부탁을 잘못했어, 너무. 맞습니다. 순원은 당황하고 화가 났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위안 스카이를 제지할 만한 힘은 없었습니다. 없지, 더 세졌잖아요, 위안은 지금. 네. 그래서 순원은 이제 아예 한 걸음 딱 뒤에 물러나서 자기를 도와줄 또 다른 조력자를 찾아가기로 하는데 과연 그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자신의 아는 지인들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인 가운데 아주 오랜 친구이자 아이링, 칭링, 메이링 세 자매의 아버지인 숭자수였어요. 아, 그 둘이 아는 사이구나. 네, 숭자수는 순원이 혁명을 시작했던 20대 중후반부터 그의 혁명 정신에 아주 깊이 막 공감하고 공명해서 물심양면으로 엄청 도움을 준 친구이자 혁명적 동지였습니다. 아, 숭자수 여기서 등장하는구나. 그리고 숭자수가 일단 우선 자산가이기 때문에 일단 청나라 정부의 감시를 피해가면서 20여 년 동안 순원에게 막대한 돈을 보내면서 혁명 활동을 은밀히 후원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웬스카이가 활개치던 그 시절에도 순원에 대한 이런 지지를 멈추지 않았는데 새로운 혁명 활동을 구상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까지도 제공을 해줬다고 해요. 아.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순원이 진정으로 더 나은 중국을 만들 수 있는 그 적절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야, 운인이네. 정말. 근데 교수님 아까 둘째 칭링이 이제 순원과 결혼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순원이 숭자수를 찾아갔을 때 눈이 맞은 거예요? 사실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은 칭링이 아니었어요. 에? 자, 순원이 처음 만난 건 세 자매 가운데 가장 먼저 유학하고 귀국했던 아이링. 아이링입니다. 네. 아, 그래? 당시 23살이었던 아이링은 일단 영어가 유창하고요. 그래서 순원의 영어 통번역 비서로 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매력적인 아이린과 함께 일하면서 혁명과 순원의 마음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해요. 아. 바로 아이링에게 조금씩 조금씩 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순원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까요? 설마 유부? 유부남 맞습니다. 어. 자, 아, 유부남인데 유부남이라고요? 본인이? 네. 순원이 27년 전에 이미 결혼해서 멀리 아내와 자식들까지 있었다는 거죠. 이야. 하나 더. 아이링의 나이가 단 23살. 순원의 나이는 그 두 배인 46살이었던 거예요. 와. 자, 이런 상황에서 아이링에 대한 순원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 대화가 좀 남아있다고 해요. 자, 순원의 측근이었던 기자와 순원이 나눈 대화인데 이 지원 씨와 규현 씨가 각각 읽어주시겠습니다. 아이린과 결혼하고 싶군. 뭐? 아, 당신 이미 결혼한 몸 아닌가? 아, 그런 욕구는 참았다가 다른데 좋은데 쓰게. 지금 아내랑은 이혼하면 되지. 순원, 아이린은 자네 조카 뻘이네. 알아, 안다고. 그래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네. 와. 와. 자, 순원은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아이린에 완전히 마음을 뺏겼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아이린의 반응은 그럼 어땠을까요, 아이린? 아, 거절했구나, 아이링 씨가. 아. 아이링은 혁명 영웅, 당시 모든 사람이 다 우러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그냥 한 번에 딱 내치고 아악 하고 소리 지른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아. 그런데 순원은 첫째 아이링에게 그 마음을 표현했던 그 시절에 멀리 살던 아내와 자식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와. 심지어 함께 가족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가족. 1912년에 가족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말로만 듣던 순원의 아내와 자식들을 만난 아이링은 이후 순원에게는 철저히 사무적으로 대하면서 절대로 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해요. 그치, 그래야지. 자, 그 사이 베이징에서는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1912년에 중국 최초로 선거가 치러집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 순원을 따르던 이들이 만든 국민당이라고 하는 당이 완전한 압승을 거두게 돼요. 와.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13년 2월에 중국 최초로 만들어진 의회, 드디어 의회가 나오는데 여기서 국민당은 강력한 다수당으로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겨우 한 달 만에 갑자기 이 강력한 국민당의 당대표인 송자오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문의 암살을 당하고 만 거예요. 과연 이 암살을 지시한 게 누구였을까요? 그 하늘이 형 아니에요? 위안 스카이? 맞습니다. 자, 힘을 가지게 된 국민당이 국민들의 여망을 받으면서 힘을 가지게 되니까 위안 스카이가 제거해버렸던 겁니다. 자, 나중에 위안 스카이는 국민당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급기야 국회까지 그냥 해산 시켜버립니다. 와. 자, 이런 상황에서 위안스카이의 다음 타겟이 바로 순원이었겠죠. 와우. 바로 이렇게 순원이 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순원은 중국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자, 어느 나라로 갔을까요? 미국 간 거 아니에요 또? 미국. 아닙니다. 바로 일본 도쿄로 향하고. 와. 네. 자, 이때 순원은 자신들의 가족은 남겨둔 채 첫째 아이링 과 송자수 등 이 송씨 가족들과 함께 일본행으로 가는 배를 올라탑니다. 그리고 아이링은 일본에 와서도 여전히 순원과는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비서 역할만 잘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 남자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아이링이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요? 네. 누구지? 아까 그 대부, 대부다 대부. 이 남자는 쿵상시, 우리나라 말로는 공상희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공자의 직계우선으로서 중국에서도 굉장히 손꼽히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게다가 은행가 집안으로 아주 부유할 뿐 아니라 이 역시 예일대학교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아, 와, 대단하다. 정학희 씨, 그 공자의 후손에다가 돈도 많으시고 네. 그러니까 뭐 아버지인 쑹자수 마음에 굉장히 쏙 들었겠어요. 네, 맞아요. 이제 쿵샹시를 처음 만난 게 이제 세 자매 아버지인 순자수였는데 네. 딱 봤는데 조건이면 조건, 성격이면 성격,
진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이린한테 소개를 시켜주려고 집에 초대해서 저녁을 함께 했는데, 아이린과 쿵샹 씨가 그때 처음 만났는데 서로 이제 첫눈에 반했다고 네, 합니다. 자, 이제 사랑에 빠진 첫째 아이린과 쿵샹 씨는 가족들의 축하 속에서 1914년 일본에서 결혼식을 열리게 됩니다. 자, 이때 나이를 한번 보면 아이린의 나이는 25살, 쿵상 씨는 33살이었습니다. 어울리네. 꽤 잘 어울려요. 자, 첫째 아이린은 결혼 후에 쿵상 씨의 고향에 가서 살림을 차렸는데요. 자, 이때부터 두 사람은 사업을 조금씩 확장해 가면서 재산을 막 불려나가기 시작합니다.